공격 준비하고 진행되어 이영호 공격 준비하고 있고 이정도 공격 준비하고 있어요. 강력하지 정원이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서버부터 공격들이 있어요. 지금 이 액션은 계속 선클의 도스라는 겁니다. 어제 네. 이재동 선수 지금 뮤탈스 안 뽑았거든요. 그렇죠. 지상병력 도로 가져야 할 싶은데 털에 찍고 있습니다. 네. 지금 뮤탈스 타고 돈만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지금 뮤탈리스크 뽑고 앉았다가 그냥 한 방에 쓸릴 뮤탈리스크 나오는 타이밍에 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큰 늘리고 저글링 늘려놨거든요. 이미 이재동 뮤탈을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커를 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이재동의 플레이는 이재동의 플레이는 지금 거의 올인이에요. 지상병력 돌입니다. 본체 쪽에 저글링 잘 쓰고 왔어요. 이재동 선수 오버로드걸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재동의 정신이야 이영호가 진짜 세상에 이영호가 이런 실수를 다 하다니 야 이재동 선수의 예, 본체도 들어가 저글링에 이영호 선수가 뭔가를 보여주기가 싫었던 거예요 자 입고 서클 잘 박으면 아니면 정면으로 걸어 지금 뚫어놓을 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영호 선수의 압박 자체를 굉장히 좋아 이렇게 해주면서 탱크만 생산하고 예 전진만 놓치면 사실상 테란이 불리할 게 없거든요 앞마당에서 나가지 않고 막으니까 불리해질 수 있는 거지만 이런 상황은 지금 아직까지 이재동 선수가 지금 들었어요. 지금 들었어요. 일단 뒤로 뺐습니다. 이어가거나 강등성은 맞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정면으로의 방법보다는 드랍이 아니고 정면이라면 딱히 해답이 없어 보여요. 지금 네. 이재동 정원을 잡으라고 안 됩니다. 럭커 뒤쪽에 있고요. 그런데 언제든지 드랍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드랍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지금 이현병 사면병까지 늘리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사면병을 들어간다. 어떤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급 피해 못 줬죠. 네. 단순히 병력 간의 교전을 통해서 아무런 효과도 못 봤기 때문에 지금은 이영호 선수가 너무나도 유리합니다. 네. 안전한 드롭, 안전한 그 병력 드랍에 너무 그 신경을 쓰기보다는 과감하게 쑥 들어갔고 베럭스 주변에 버러우가 되든지 아니면 센터 주변에 버러우가 돼가지고 이영호 선수가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네. 거기다가 이미 테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7시 쪽의 어떤 멀티가 아니라 11시 발견만 되면 지키기 힘든 멀티입니다 지금 예, 이렇게 되면 이영호 선수의 한 방 예, 이영호의 무시무시한 한 방을 예, 이재성 선수가 막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네. 거죠 예. 자, 그 한 방 못 막으면 골든마우스 네 번째 주인공의 이영호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골든마우스의 주인공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뒷발로로 막을 수 없는 탱크 상태이다 보니까 필요하죠. 예. 지금 이 정도의 압박만으로도 유닛을 소모시켜야 되거든요 저가 어렵습니다 네. 자 베스트리라다 보니까 베스트리 지금 노마크 베스트리 지금 해도 시간을 누르는 아 백업 카드 마린이 왔어요 예. 벌써 뱀의 중앙을 지나고 있는 이영호 예. 골든마우스를 거의 손에 쥐기로 예. 어쨌거나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다수의 저글링과 예 그리고 디파일러 나오는 타이밍을 예. 이영호가 줘선 안 되는데요 지금 이재동 선수가 잡을 수 있는 길은 11시가 놓치게 되면 안 돼요 11시가 놓치게 되지 않는 아 이게 가면은 잡으면 예. 근데 가다가면 아 디파일러 그렇지 진작에 알았어요 아 디파일러 때문에 어차피 정치가 안 되네요 예. 뭐 제호권을 저거 작한 상황에 나와서 선벌치도 이렇게 하면 드랍심을 해서 발견만 된다면 차단되거든요 여기 없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선벌치예요 이거 아주 전설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진지 한 11시 찍고 다섯시에요 추가 벌치가 없는 상황일 때 딥발로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 이제 이재동 아 병력 다 나갑니까 예, 예. 딥파일러 하나 믿고 나갑니까 예, 하나 믿고 이 딥파일러 저글링 러커로 이영호 선수의 메인 병력들하고 센터에서 싸우면 저글링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그렇죠
예, 본진을 치는 거죠. 때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중간에 그런데 스커지 도끼약군 안 돼요. 도끼약군 안 됩니다. 네, 아 포기하네요 포기하네요. 아 이건 지금 이제 어쨌든 파란 끝에 파란 끝에 현재 상황 만들어 너무나 퍼펙트하고 제가 볼 때 이재도 선수 뒷발로 태워가지고 본진 그렇죠. 쳐내야 돼요. 뒷발로 태워서 본진 쳐내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 방으로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물론 그러면 이영호 선수가 한 방 할 거고요. 다 퍼펙트 다 알고 있어요. 그게 통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이 경기는 못 이깁니다. 중간 요격 올 거다 알고 있어요. 아 희망의 선택할 저그의 희망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데 있습니까? 다른데 길이 다른 데는 없습니까? 아래가 납니까? 이렇게 급박한 중간에서 역순환자 박성수는 잠시해야 됩니다. 정체 시간을 끌면 안 돼요. 뒷바일러 결국 죽어요. 뒷바일러가 오래 살아야 되고 추가 뒷바일러를 빠르게 데리고 와야 됩니다. 박수선 사태에 넣어야 돼요. 뒷바일러 죽었어. 더워야 돼요. 티가 없는 이재도 선수는 폭풍처럼 몰아쳐야 됩니다. 지금 저그가 연결해야 돼요. 박성수 연결이 해야 됩니다. 정말 끝까지 이명환 선수가 장진환 잡고 홍진호 잡고 할 때 보여줬던 뒷백집은 눈앞침을 지금 대단해. 방어 탱크들이 너무나도 탄탄합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뒷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 때문이에요. 백스를 잡을 수 있냐 뒷발로 내려서 넉커와 정을 달려야 돼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도 선수가 모든 저그의 희망을 바로 이 어려운 상태를 극복하겠어요. 바로 되었습니다. 이건 이기기 위함이 아니에요. 진짜 기회예요. 바로 가야 됩니다. 네, 이재도 정력 바로 들고 또 달라고 하네요. 배력 쌓아야 돼요. 분명히 지금은 저그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의 플레이를 이재도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라도 먹어줍니다. 이거는 야, 그 와중에 또 그렇지? 막대하게 죽고 있습니다. 맞지? 예, 추가 멀티 하나 끊어주고요. 네. 아, 뒷바일러 다크덤 거쳤습니까? 거쳤나요? 다크덤 없으면 못 싸웁니다. 이런 드랍들을 통해서 멀티 지역을 조금이나마 돌리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막혔고 아, 이재동의 희망의 끈이 이제는 네. 많이 사라진 듯하게 보입니다. 뒷바일러 없이 버틸 수 있죠. 네, 거기서 멀티가 아니고 또 태우고 정말 미친 것처럼 미친 듯이 폭풍 드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는데 예. 일단 3개수를 돌려도 이건 기본이거든요. 3개수 돌리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3개수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야 네, 문제는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모여있는 이영호 선수의 병력 자체가 멀티 입구 여부를 떠나서 그냥 정면으로 압박만으로도 저그는 이재동 선수는 지금 보십시오. 인구수는 거의 두 배에 육박하면서 자원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미들건 뒷파일러밖에 없습니다. 마법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못 나와요. 뒷파일러가 있으면 소수유닛까지도 한동안 수비가 되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 역시 이재동이 또 한 번 본진 폭탄 드롭을 온다고 해서 야 그래 기지바꾸기 하자 엘리전 하자 이렇게 너무도 과감하게 감행할 수는 없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폭탄 드랍이 오면 이영호가 밀고 나갑니다. 밀고 나가요. 이제는 중간에 한번 싸우죠. 태클 체력을 꽉 채우고 불타자고 싸워야 돼요. 이제는 드랍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드랍에 대한 액션을 취해줌으로 인해서 최대한 이 지출을 늦춰야 되는데 아, 이 지출 늦추기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네. 그래도 소수병적으로 싸우는데 이재동 이영호 입장에서는 다크섬 지랄이면 다크섬은 이제 못하고 이제 거기서 안 싸우면 그만이에요. 네, 이영호 선수는 이렇게 플레이하면 40 쪽에 멀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의 10시 쪽 그리고 8시 쪽 멀티만 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예, 거기 끝나면 필승이거든요. 당장 8시 멀티 지키는 지금 중요해서 아 당장 코앞에 왔어요. 베스트라도 좀 떨궈줘야 되는데 해야 될 것들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조건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금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뒷발로가 지금 이게 얼마나 소중한 뒷발로입니까. 근데 이래 대지 마세요. 그렇죠. 아 죽기 전에 플레이그라도 잔뜩 꾸며놓고 죽어야 됩니다. 예, 탱크가 완전 잡고 완전 머리매디 위주의 병력 그리고 머리매디 베스 위주의 병력이면 디파일러 저글링만 가지고도 수비 자체 내죠. 그러나 탱크가 많을 경우에는 수비를 해내더라도 해처리를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네. 자 아무튼 9시는 해처리 있는 곳 저기요. 탁구도 치면서 탱크만 보내는 데 정글링 세워서 정중합니다. 이제도 8시가 벌리면 이제는 더 이상의 미래가 없어요. 이제도 박수성을 마린 매드기 걸어 나오고 아, 못 지키네요. 박수성을 걸어 나오면서 죽어야죠.
저기로 지옥으로 가는 천둥으로 가는 가공된 전체 땅끝가마를 넣쳐